안녕하세요. 광명연대 신통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상월상 인대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손등에 보시면 주상골, 월상골인데 이 사이에 있는 인대가 주상월상 인대입니다. 자, 바다의 배 모양을 닮았다 주상골, 달 모양을 닮았다 월상골. 주상골, 월상골 사이에 있는 인대가 주상월상 인대입니다. 주상월상 인대. 초안벌에 보시면 주상골, 월상골 사이에 주상월상 인대가 있습니다. 자, 주상월상인대는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보다 손등 쪽이 두껍고요. 두껍습니다. 손등 쪽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손상이 잘 됩니다. 자, 주상월상인대 손상은 이 손상은 손골절이나 그다음에 TFC 손상과 동반이 많습니다. 놔두면은 관절염으로 유행합니다. 자, 정도에 따라서 1, 2, 3, 4단계 있고요. 3단계부터는 이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주상월상인대는 이 주상골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게 파열되면은 주상골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진단은 이쪽에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상으로 이 사이가 벌어졌는지 또는 MRI상으로 벌어졌는지 파열됐는지를 검사합니다. 자, 초음파로 보시면 이 사이에 파열되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인대가 손상될 때 옆에는 인대도 손상이 되니까 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TFC 손상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치료는 심한 경우가 아니면 스프린트를 대고 그 다음에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자, 피젤린 주사가 효과가 좋습니다. 피젤린 주사는 혹은 DNA 주사는 항염작용이 있고 조직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TFC 손상 환자들은 대부분이 주상월상 인대 손상을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0명 환자에게 피델린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